세계적인 관광도시 베니스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 카니발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올해는 카니발 8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인이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아리랑을 열창한 가수 김장훈 씨의 공연, 최기송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흥겨운 사물놀이에 맞춰 펼쳐지는 사자놀이.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커다란 깃털 모자를 쓴 김장훈 씨가 카니발 무대에 오릅니다. 낯설어하던 이탈리아 관객들도 열정이 넘치는 공연에 금세 매료됩니다. 동양인 가수가 베니스 카니발 특별 공연에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튿날 공연에서 김장훈 씨는 3일절을 기리며 아리랑을 열창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메인 아티스트 김장훈이 절대 헛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날을 아리랑 판타지아 데이로 이름 붙이고 홈페이지 등에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주최 측의 호의에 감사하는 뜻에서 김장훈 씨는 공연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Abbiamo scelto Kim Jong-un perché c'è stato un accordo con l'associazione italo-coreana e abbiamo accolto il loro progetto perché era veramente molto interessante anche nell'ottica di continuare una collaborazione tra il Carnevale di Venezia e la Corea. 카니발을 닮은 열정의 아리랑. 한민족의 노래는 축제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베니스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